2023년 7월 9일 일요일 현지 시각 저녁 7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르마리스 도착했습니다. 현지라면 튀르키예 중남부 에게 연안 지역에 크지 않은 또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 해변 도시입니다. 해양 도시고요. 마르마리스 내셔널 파크, 여기가 마르마리스 내셔널 파크랍니다. 국립공원 지대. 산세가 유려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연접하고 있고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다행히 편도 2차선이라서 차들이 알아서 피해갑니다. 조금 천천히 가려고 생각하고 옆으로 붙이고 있으면은요. 산을 하나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조금은 불편하긴 하지만은 마르마리스가 제일 처음 사실 첫 번째 시작은 이즈미르, 셀축, 마르마리스, 페티에, 안탈리아, 시레까지 2017년도에 거쳐왔었던 경로. 아, 이제 마을이 보이는군요. 도시가 쭉 펼쳐집니다. 멋진데요. 다행히 나가는 차들도 없네요. 앞에 지중해, 아름다운 지중해 연안 한눈에 들어오고 펼쳐집니다. 속도 줄여서 오기를 잘했다. 네. 네. 카메라도 있네요. 카메라도 있고. 여기서부터 시속 50km랍니다. 마르마리스 도착했습니다. 따로 공부는 안 해도 될 듯. 여기 온 이유는 다른 거 없고요. 그냥 숙제하러 왔습니다. 오래오래 밀어둔, 묵혀둔 숙제. 숙제하러 왔습니다. 마르마리스. 마르마리스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시내. 네. 2017년도에 왔었는데 솔직히 기억은 안 납니다. 마르마리스 페티에 안탈리아. 그냥 부분적으로만 기억나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시내는 사실 기억나요. 조금 묵으면서 유적지를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여기는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갔던 것은 분명해요. 지나갔었고 여기 왔었고 여기서 해변도 갔었고 단파편적인 기억들은 다 남아 있습니다. 사진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여기도 기름값은 비싸구나. 26.8원. 아까 좀 싼 데서 넣고 오기를 참 잘했네. 네. 파편적인 기억들 남아 있는데 가겠습니다. 마르마리스 시내고요. 시내 차들이 제법 됩니다. 200m 앞에서 회전 교차로에서 세 번째 출구입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오는 모양입니다. 1km 반경 안에 있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